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에 대한 것, 입시에 대한 것, 학교 생활에 대한 것 뭐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Q&A. 이화외고 학기 초에 편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명덕도 아닌 올해 전과가 미달이었던 이화외고 편입보다는 배정받은 목동의 일반고 여고 진학을 더 추천하십니다. 실제 입시 실적도 목동의 일반여고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과 진료가 선명하다면 세특을 신경 써주는 이화외고 편입으로 수시에서 입시 결과물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문과 진로가 확실하면 외고의 전학은 어떨까? 선생님, 문과인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유리한가? 불리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첫 번째로, 문과 진로가 확실하면 외고로 전학하면 유리하냐? 외고에 가면은 거의 100% 수시 종합으로 대학을 가니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수시 종합 전형도 내신이 4, 5등급은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대신 이화 외고가 서울의 3대 외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위권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외고니까요. 그래서 외고에 가서 수행평가 엄청 많거든요. 외고에 가면 수행평가가 퀄리티도 높고 굉장히 많은데 내신에서 암기할 양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보통 외고는 일반고 대신에 2배 정도 시험 범위를 갖고 있어요. 상위권 경쟁이 이렇게 수행이 많고 내신이 두꺼워져도 가능하다, 나 상위권 경쟁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외고 입시도 괜찮습니다. 일반고에 있으면은 50% 이상 수시 교과 전형으로 가니까 내신은 1, 2등급 찍고 모의고사 대비를 준비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일반고 내신 상위권도 가능하고 플러스로 모의고사 준비하면 1, 2등급도 가능하다 하면은 일반고가 괜찮습니다. 외고에 가나 일반고에 있으나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시험을 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가면은 몇 등급을 받을까? 만약에 이 친구가 일반고에, 지금 일반고에 있으니까 일반고에서 중간고사 봤는데 3, 4등급 나왔다 그러면은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럼? 저는 만약에 지금 꼭 결정해야 된다면 가장 좋은 기준은 본인이 생각하는 재수의 선을 한번 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숙명여대 아래로는 절대 안 간다, 나는. 그 밑에 있는 대학교는 가기 싫다, 재수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건 어머님이랑 같이 해야겠죠. 그러면 외고 가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보고 인서울 안 되면 경기도도 갈 수 있고 세종시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고 충북에 있는 학교라도 난 갈 거야 라는 생각이시면 그러면 일반고에 계셔야 됩니다. 외고에 가면은 인서울 학교의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에는 유리해요. 그 숫자도 더 많고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5등급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재수 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져요. 개인기에 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고에 가면은 인서울에 가는 거는 문은 좀 좁아져요. 대신에 인서울에 못 가면 경기도 가고, 경기도 못 가면 충청도 가고, 세종시 가고, 이렇게 학교를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학생은 일반고에 배정을 받아놓고 외고에 미련이 있는 상태잖아요. 저도 외고에 꼭 가고 싶다,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많이 가르쳐보고 말려보고 한 입장이라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리면 웬만해서는 말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말리시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외고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외고에 가면 지금 뭘 해야 되냐,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외고에 정상적으로 입시하는 학생들은 12월에 소집일을 했어요. 그 학교에 갔다 온 거죠, 이화 외고에. 그래서 방학 숙제를 이만큼 받아왔다고요. 국영수, 뭐 책 읽고 문제 풀고 뭐 프로젝트 준비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3월 계약부터 외고랑 일반고의 차이가 쫙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12월부터 일반고와 외고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숙제가 없는데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가지만 지금이라도 국영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외고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은 지금 숙제하느라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공부인지 숙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외고에가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해요. 외고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좀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을 이뤄놓은 상태, 달성한 상태라서 영어 과목에 한정하면 당연히 고3 모의고사 2등급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고 토익, 토플, 탭스 같은 인증시험 다 경험이 있으세요. 프리토킹 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가면 만약에 나는 그냥 중학교 수준인데 성실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어 수준이요. 저는 외고 입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외고에 갔는데 영어 내신 안 나오면 외고의 영어 이수단이 엄청 크거든요. 일주일에 7개, 8개 막 들어있어요. 다른 과목으로 복구가 전혀 안 됩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 아니에요. 외고 영어 시험이.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잘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일반고 학점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까지 보고 넘어가실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반고에 있는 내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되고 남으니까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내신 공부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